앞서서요, 지금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것이 블랙리스트다, 이것이 또 사찰이다라고 규정을 하시는데, 뭐 판례에 입각해서 그렇다 그러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사찰과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변종 단계로 들어서서 지금 기존의 전임 정권에서의 사찰과 블랙리스트하고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결국에 사법부로 가면서 새롭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질의에서는 기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다, 사찰이 기다, 아니다 부분에 대한 논의를 삼가해 주실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이만희 의원님, 우리 그 이만희 의원님 질의에서 그 녹취 그 영상을 튼 그런 경우, 이것도 임기를 채웠습니다라고 임종석 비서실장 당당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블랙리스트라는 게 일괄 사표 받고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 못하거나, 혹은 자리를 지키는데 정말 고통과 인내와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야 한다면 그 또한 블랙리스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임기를 채웠습니다라는 답변을 덧붙이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좀 띄워봐 주십시오. 자, 조국 수석은 저도 처음 뵙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토록 인사 참사로 문제될 때 저는 사실 오래 그 자리에는 못 계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기를 모두 다 넘기시고 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발된 채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게 잘 되신 일인지 불행하신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조국 수석님. 자, 천안반 사태 이전에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총책임자시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자, 조국 수석 임명 후에 저 낙마자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사람들의 무수한 숫자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 통감하시죠? 잠깐만요. 전희경 위원님. 오늘은 자, 특감반에 아니요. 대한, 제 질의의 현안 일부분입니다. 보고입니다. 의제에 벗어나서 하지 마세요. 아니, 너무. 위원장으로서 얘기합니다. 하지 마세요. 네. 왜 의원님입니까? 위원장님, 왜 위원장님 의사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의사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시간. 시간 좀 주세요, 시간. 바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무리한 얘기 하지 말고 약속된 것만 하세요. 아니, 뭐 상대방 무조건 무리하다는 돼요. 여야 간에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된 운영이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위원장님 폭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했다고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조국 수석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홍영표 대표께서 무슨 공동 결단을 하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인사 문제 가지고 아니 이렇게 본색을 드러낼 겁니까 위원장? 위원장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아니 어떻게 본색이란 말씀을 하세요? 본색 맞지 못해요. 너무 하실 거 아니에요? 질의하는데. 오늘 아니 사임을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아니 뒷배기 하신 거예요? 뒷배기 질의하는데. 아유, 전희경 의원이 이렇게 내용 맞춰서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하세요. 자, 빨리 진행합시다. 위원장님, 네. 너무 필사적이고 절박한 시간을 인터뷰였어요. 참 뵙기가 민망하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참 필사적이고 절박해 보이십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님, 제가 이런 인사 참사 이거부터 질의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국민들은 조국 수석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닙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능력과 도덕성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을 복귀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무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사참사가. 자,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그런데 이 낙마자들 보세요. 조국 수석하고 다 인연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 그래서 제 결론을 내렸어요. 아, 이분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구나. 전지전능하신 분. 자, 이런 조국수석의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답변하세요. 자, 조국민정수석,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고 참여연대 출신이고 산호맹 사건 연루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신 전력 있으시고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에 전참시라고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보세요.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 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곁다리가 아니라. 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자, 민정수석실에 급 사태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김태우라는 사람. 자, 전임 정권서부터 수사관으로 활동해온 사람. 그 다음에 신재민이라는 전 기재부 관료, 사무관. 자, 두 사람. 자, 내용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가족은 개인적 일탈이다, 비리 혐의자다. 아니,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절절하셨던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에 본인은 잊으셨어요? 비위 혐의자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공격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뭐 바텀업 방식으로 보고가 올라가서 위에서 걸러졌고 나한테까지는 너무 철저하게 걸러지는 바람에 민간인 사찰 부분은 올라오지도 않았다. 자, 이걸 액면 그대로 믿어도요. 아니, 작년 7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작년이죠. 2017년이니까. 아니, 그 긴 시간 동안 버텀업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일탈행위하고 사찰하고 다녔다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뭐 하신 거예요? 말씀이 안 되잖아요. 김태우라는 사람은 오히려 칭찬받았다. 월 10만 원씩 이인걸 반장한테서 더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경력금까지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자, 새롭게 등장한, 아니요, 앞에 신재민이라는 전 기재부 사무관이에요. 제가 오늘 기가 막힌 게 여당의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긴 양심을 건 폭로 중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부분만 캡처를 걸고 취중 방담 수준이라고 운운을 했어요. 내부 고발 양심 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렵사리 붙은 행실을, 그 직을 포기하고 나와서 저 정권을, 지금 서슬퍼런 정권의 그 불법 비위를 폭로하는 사람을 그렇게 매도를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도대체 이 자리만 모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메신저 공격한다고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으세요? 다음입니다. 자, 진보 정권이 뭐가 진보했나 봤더니 내내 사찰만 진보하고 블랙리스트만 진보했어요. 규모 어마어마하죠? 공공기관 300개 다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블랙리스트 문건 발견되고 전방위적 민간인 사찰했어요. 방법? 포렌스식이라는 방식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해요. 핸드폰 공무원들 거 다 걷어가가지고 탈탈 털고, 안 나오면 사생활 캐가지고 사생활로 걸고 넘어지고. 디지털 시대의 신종 고문 방식이에요? 효과는 또 뭐예요? 내 측근권은 감싸고 우리의 적에게는 엄중하게. 이게 지금 사찰의 진보, 블랙리스트의 진보 아니니까 다음 장만 마저 띄워보세요. 자,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어디로 갔나 했더니요, 민정수석실에 가 있나봐요. 떨어내고, 이런 사람들 다 떨어내고 일자리 주려고. 예? 민정수석이 아니라 일자리 수석이었어요, 조국수석님. 이게 웬 말입니까?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조국 교수 시절의 트위터도 다 읽어봤어요. 사찰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 답변 기회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만 모면하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모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면하고 계십니다. 네, 저 답변 기회 주시죠. 자, 아니, 저 답변 드릴 테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다른 분들은 좀 기다리십시오. 네, 계속 하십시오, 전희경 의원. 아니, 보세요. 헌법기관의 질의를 위원장이 중간에 끊어주시는 특전을 누리고 계세요.
정말 부럽습니다. 질문을 해요. 정말 부럽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비호해가지고 자 운영위원회에서 가려지지 않는다. 조국 수석이 하는 말이 언론에 되풀이 돼서 나간다고 치자고요. 자 조국 수석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하세요. 조국 수석 뭐라고 하셨어요? 트위터에 태학 정권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만 만들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이 기재부, 환경부, 교통부에 블랙리스트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조국 수석이 트위터에 뭐라 그러셨어요? 블랙리스트의 총사령탑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러셨죠? 저는 블랙리스트의 총사령탑의 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이 뭐라 그러셨어요? 결국은 검찰이 꼬리 자르게 할 거다. 특검 가야 된다라고 트위터에 쓰셨죠? 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수석님 그만하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네, 이 지금, 불행한 역사가 네,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지금 그 우리 전희경 위원께서 거의 뭐 10분 넘게 질의하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위원장님 중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운동하신 거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위원님들 위원장님 방해 안 했으면 다 끝났을 텐데 다 드렸고요. 답변을 충분하게 하십시오. 전희경 의원님이 워낙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뭐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례차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그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한 장관 7명 명단을 보여주셨는데 그중 저희가 제출했던 7대 비리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와 별도로 낙마한 분이 있습니다. 낙마한 경우에 있어서 저희 검증 시스템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검증팀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검증 결과를 제출했고 그 결과에 기초해서 인사추천위가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전체적의 그런 상황 자체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강경화 장관 위장전이 폭주한 지금까지 7대 원칙에 배제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자, 저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민정수석인데서 그 답변 계속하십시오. 네. 두 번째, 과거 판례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변종 뭐 민간인 사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법조인 출신들은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 판례란 것은 단순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찰하는 법원칙을 밝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상하지 않는다 하다면 우리나라 법원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그 법원칙을 밝혀왔고 그 법원칙은 현재 진행되건 앞으로 발생할 것이든 간에 각종 민간인 사찰에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 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 리스트 문제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하셨는데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 17년 7월에 저희 입직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즉 민간인 관련 정보를 제출해서 저희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 뒤 1년 정도는 정상 근무를 했고 그 뒤로 과기정통부에 특혜성 임용을 저희가 막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찰의 그 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정치적 비난 이전에 그 이전에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민정수석실은 정치적 공방 이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오늘 전 의원님 주장하신 바 역시 향후 국가기관, 검찰이든 법원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전 의원님의 정치적 주장과 저에 대한 비난, 뭐 비방 또는 뭐 공자, 야유 다 정치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는 따로 다른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그거는 전 의원님의 정치적 자유와 관계없이 그 국가기관 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본인들이 하고 계세요. 전희경 의원님 이야기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시고요. 네. 다음 자 윤소아 의사 진행 발언하시죠.